안녕하세요. 채팀장 행복한가 박부여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 3룸으로 구조가 나와 있고, 5층 같은 경우는 복층의 테라스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현장과 비교했을 때 평수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평수 넓은 집 찾는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 보시면 1층에 필로티로 나와 있고요, 주차 공간 100% 공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쪽까지 해서 이렇게 넓은 주차장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셔도 항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는 전혀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제가 인트로에서 안내 드렸다시피 평수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4룸이 아니고요, 3룸인데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B타입부터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신발장 수납 공간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매립 선반 기준으로 상하부장 6칸에 신발장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발장 수납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신발장 아래 보시면 이렇게 하부 띄움 시공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전실 변면도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사이즈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방 사이즈들도 전부 다 넓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거실에 우선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이 아트홀 공간이고요,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폭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TV 좀 큰 거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쇼파홀 공간 보시면 템파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쇼파홀 공간 같은 경우는 3-4인용, 4인용 쇼파 두고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쇼파홀 공간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넓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실 폭이 무엇보다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거실 뒤편에도 보시면은 이쪽 벽면도 템파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작은 수납장 같은 거 짜셔서 사용하시면은 수납 공간은 굉장히 늘어날 것처럼 보이네요. 주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완전히 분리 형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죠. 디귿자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모두 색상 구분 없이 화이트 인테리어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주방 환기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구 쿠탑 가스 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든 후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넓고 깊게 잘 빠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이쪽에 4인용 식탁이 배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식탁 조명 등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이렇게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까지 완벽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우선 이쪽에 한 칸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김치 냉장고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이쪽 벽면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방 옆 다용도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벽면에다가 김치 냉장고 이쪽에 하나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위아래로 편하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주방과 거실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여기가 이제 가장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도 없어 보이고 방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작은 방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침대랑 뭐 책상 하나만 갖고 들어온다고 하시면은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하게끔 나와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자, 가장 작은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중간방 사이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안방도 굉장히 넓지만 중간방 사이즈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방도 창문이 크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환기하시기도 굉장히 좋게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넓게 나와서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넓게 나온 두 번째 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답게 굉장히 넓은 방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렇게 넓게 나와 있어서 붙박이장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대,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벽걸이 TV하고 화장대까지 모든 가구 배치하셔도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은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부부욕실도 한번 볼게요. 아, 부부욕실 정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부욕실에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이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다가 욕조도 하나 설치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넓게 나와 있어요. 타일 색상도 전부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양변기, 그 다음에 이쪽에 보관한 수건,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부부욕실 사이즈가 정말 넓게 나와 있네요.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대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 선반, 그리고 세면대하고 양변기, 이쪽에 수납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부부 욕실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부부 욕실이 넓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는 3룸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집 사이즈 넓게 나와 있어서 방이랑 뭐 거실 넓은 집 찾는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넓은 집 찾는다고 하시면 무조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